액션! 이만님 보고 싶었어요. 야, 너 그러세요? 하이파이브를 치자 충격의 방문객들. 높다! 소녀시대. 나이에 한참 밀린다. 유연성은 더 밀린다. 사뿐하게 또는 뻣뻣하게 발레신동 동생들과 뻣뻣 언니들의 불꽃 피는 대결 이대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 아, 여러분 긴장이 됩니다. 제가 발레의 꽃이죠. 32바퀴 연속 동작, 연속 로턴하는 거. 자, 박수 한번 드리죠. 박수. 예. 26, 27, 28, 29, 30, 32. 야! 32! 야! 아, 근데 야! 자, 그러면 이거 우리 한번 자, 유나 한번 해 봐. 유나. 유나 한번 해 봐요. 예, 예. 그리고 또 현영. 자, 유나와 현영. 현영 뭐 해요? 할 때만 안 돼. 살살 하자. 주세요. 자. 둘, 셋, 넷. 괜찮아? 아, 왜 발로 차? 아, 어떻게 모셨는데 발로 차? 에르몬이 차면 어떡하니? 아니, 근데 이거 보면 말이죠. 우리 정당방이에요. 일부러 것도 찬 게 아니라. 애가 다리가 기니까 그런 거죠. 아, 정식으로 고소해, 정식으로. 괜찮아요? 애가 애가 자, 다시 한 번. 시작! 시작! 어제 32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5명 5명이니까 5명 합해서 32밖에 어때요? 릴레이로. 아, 그렇죠. 릴레이로. 좋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박경민 씨가 한 2개 하고 다리가 땅에 닿았어요. 그럼 끝이고. 네. 그다음 3개부터 받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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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합쳐서 32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32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3개의 대결이죠. 평균 연령 19.8세대 34.8세 3개의 대결. 그리고 소녀시대 시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소시 화이팅! 자, 우리 태양부터 시작! 시작! 자, 32밖에 더. 하나, 둘, 아직 안 갔어. 셋, 세 개, 세 개, 세 개. 다음 티파니. 자,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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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일곱 인정. 자, 시작.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여덟, 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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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시작!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38, 39, 39! 그것도 조혜련 씨 발 걸어서 39. 야, 어떻게 내 나이에 딱 맞춰주냐, 39. 39.
저희 했어요. 하이파이브 화이팅 한번 하고 가요. 저 이기고 싶어요. 네. 정말 이기고 싶어요. 나 이기고 싶어. 아, 진짜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뭘 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야? 가만 있어. 저도 가요. 아니, 이런 거 처음 봐서 그래요.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있잖아. 우리가 지금 위험해. 본계편에 우리가 없어질 것 같아. 우리 쟤네가 너무 상큼상큼해. 지금의 트윈스! 화이팅! 지금의 트윈스! 화이팅! 하나, 둘, 지금은 아니야. 우리는 이제는 하이파이브. 이제는 하이파이브. 지금은 중계 시대. 왜 이래, 왜 이래. 왜 그래. 자, 자, 하이파이브. 시작. 하이파이브! 갑시다. 둘, 셋!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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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가. 야, 너무 부끄러워, 진짜. 야, 너 너무 부끄러워. 내가, 아. 내가. 조혜련! 시작! 둘, 셋! 둘, 셋! 같이 가, 넷! 반대로 도셔야 돼. 반대로. 반대. 아, 이 다리로 돌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 다리를 돌면 바깥쪽으로 돌아야 돼. 선생님,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 화이팅! 예.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레가 왜 이렇게 썩었니? 아, 썩은 발레, 썩은 발레. 나간다. 아홉 개까지 했죠. 시작. 열. 열하나. 시간 오래 걸린다. 돌려. 차. 열셋. 돌려. 열넷. 열다섯. 들어야지.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좋아, 좋아, 좋아. 스물. 돌아, 돌아, 빨리. 다시 한번 해봐. 한 바퀴를 돌으라고 완전히.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지금. 아니 한 바퀴 한 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너는. 그러니까 돌으라고 한 바퀴를 한 번에 끊지 말고. 어? 잠깐만 다시. 시작. 스물. 카드 할부 아니지? 한 번에 내야 그냥 이 자리니까. 아니 뭐 이렇게 나누고 끊었네 그래. 이거는 선생님 몇 개 정도 쳐줘야 되나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요? 스물일곱. 하나요? 스물일곱. 아니 우리도 빈병 줬으면 받는 뻥튀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좀 쳐라. 세 개 세 개. 네 개만 줘. 네 개만 줘. 지금 35까지 왔어. 저 어지러워. 네 개. 네 개. 30개부터. 아홉 개만 하고. 아홉 개만 하고. 하나. 이게 31. 잠깐만. 아홉 개 하고. 아홉 떨려. 시작. 31, 32, 33. 야, 쉬지 말고. 아, 아니야, 아니야. 저 무협이야. 3초 이상 쉬면 안 돼. 무협이야. 3초 이상 쉬면 안 돼. 자, 그러면. 한 번만 기회 줘. 얘가 좀 쉬고. 선생님. 얘가 좀 쉬어서 그래요. 한번 다시 할게요. 한 번만. 야, 잠깐만 있어봐.
얘가 끈질김이 있어. 끈질김을 다시 한번 배워봐. 너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걸 보여주라고. 아까 한 열 바퀴만 돌아봐. 아니, 한번 해봐. 시작. 시작. 얘처럼 끈 계속 해야 돼. 이어서 시 보여줘봐. 이렇게. 미치겠다. 오케이, 손 하나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다음 둘, 다음 둘. 몇 개 정도 인정해주시나요? 솔직히 냉정하게 턴이 아니고 예. 점프를 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예. 몇 개 정도 인정해주세요? 3개 인정하겠습니다. 3개에서 33개. 자, 소녀시대 승리! 자, 이제는 소녀시대 둘, 셋! 지금은 트위스트! 무대가 정말 멋지네요, 네, 선생님.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여기는 저희 유니버설 예. 발레단이 집인 예. 유니버설 아트 센터입니다. 아트 센터. 그러니까 수많은 그 권위 있는 시상식이 열리는 곳.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모셔보죠. 먼저 최고의 발레리나를 꿈꾸는 소녀시대! 소녀시대! 이제 뭐 거의 발레리나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분을 또 한 분 소개를 이제 해드릴게요. 이제 안 속아요. 그래. 네? 그럼 이제 뭐 원더걸스 나오나? 소녀시대 나오나? 아니. 서프라이즈 3. 보너스에 보너스. 여자? 어? 남자. 와우! 남자. 와우! 남자예요. 예예. 이분으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 유니버설 발레단 입단 1년 만에 수석 유영수로 승급한 국내 최고 발레리노 이한준 씨. 다 처음 보시죠? 아, 아니요. 누구 보셨어요? 되게 좋아해요, 제가. 남자 마음은? 소녀 시대구나. 아, 이거 듣고 싶어요? 불리할 텐데.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싫어? 전 씨. 좋은 사람. 아, 불리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요? 알았어요. 질문이?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떠들 게 아니라 직접 강연하 씨랑 우리 이현 씨랑 둘이 어떤 호흡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자기 호흡이 더 중요하고 위에서 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쌀가마 같은 거 운전 이거 해요? 이렇게 연습. 쌀가마 진짜 살짝 운동하고. 아 근데 소녀시대도 사실 이런 리프트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큰 영광이 아닐까요? 영광이죠. 네? 저희도요. 그러면 제가 많이 부탁 못 드리고 네. 한두 분 정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예. 그러면 이게 호흡이 중요하니까 어떤 그 필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현주 씨가
예, 선택하는 걸로 하죠. 와, 예, 예. 일단 소녀시대부터. 예. 자, 티파네부터. 예. 네, 저 참 짧게. 예. 네. 예.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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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며시 다가가. 부드러운 눈을 스물어. 너의 맘에 스며갈 거. 너의 맘에 스며갈 거야. 야. 노래가 이미 스며 마지막에 찍을 때 눈웃음 봤어요. 애기. 자 다음. 그러면요 진짜 짧게 현영 언니가 대답하는 걸 한번. 아 네가 대답하는 거. 저도 근데 현영 언니가 말하는 거. 아 말하는 거. 그럼 말하고 대답하고. 네 그래 둘이서. 지금 공감하는 현영입니다. 아 공감하는 현영. 진행하는 현영. 네, 진행하는 현영. 다음은? 새끼 루폼씨. 그렇구나. 잘 알겠다. 현영 씨가 이렇게 모자라. 된다. 혹시보다 더 현영 씨 같아. 더 현영 씨 같아, 예. 비슷하다. 그렇구나. 대답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 아니요. 의외로 얘 남성적이다. 네. 네, 뭐하게. 뭐야? 아, 조혜나 씨.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조혜나 씨가 시범 보여줘요. 여기서 어깨 잡고. 네. 그럼 제가 또 필살기로 이걸 보여주고, 예, 비디오 버전으로. 예, 예. 예. 일단 들어가야지. 발동을 예. 걸어줘야죠. 예. 예. 신경 반응하는. 이거 찍어, 이거 찍어. 쭉, 득, 득. 귀엽다. 야, 언제까지 귀여울 거니? 너의 귀여움의 유효기간은 언제야? 저렇게 귀여울 수 있을까? 네, 자. 저부터 할까요? 예, 하세요. 예술적인 턴을 보여주세요. 턴 최고의 턴이에요. 예술이야, 이건 아무 데나 못 보여줘요. 32번의 턴. 32번의 턴. 잡아주실 거죠? 자, 다음 조혜라 씨. 저는 아까 했는데. 아, 왜요? 그럼 뭐 하지? 현숙 한 번 해주세요. 현숙 한 번 해주세요. 태극기 한 번 해주세요. 좋아요, 그런 거. 현숙 씨 아세요? 네. 치마 이렇게 잡고. 그 스위칭을 우리 공존의 유청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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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인생이 이렇게 험해요. 그래도 저는 효녀예요. 자, 다음. 저는 그냥 제 마음을 간단하게 노래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할 것 같아. 현준 씨? 절 안 뽑아주시면 널 죽일 거야 민망해. 자,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소녀 시대에서 누구요? 좀 안티 팬이 좀 두렵지만 예. 그래도 누구?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네. 유나 씨. 유나. 유나. 예, 그래요. 세상이 예, 예. 그렇다. 세상이 그렇다. 자, 하이파이브. 널 죽일 거야. 너무 뜨거워. 죽으면 천장에 닿아요. 안 돼, 조명이 뜨거워서. 아, 재미를 위해서. 예.
박경림 씨. 진짜 재미를 위했다. 얘 진짜 안 죽여요. 정말 재미. 정말 너무 재미 생각하실 것 같아서. 나 한다고요? 네. 근데 괜찮아. 정말 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진심. 정말 하고 싶은 사람. 정말 하고 싶은 사람. 윤아 씨네. 윤아 씨. 자, 윤아 씨. 예. 어떤 동작이죠, 이게 선생님? 이게 아랍에서 피쉬 동작입니다. 피쉬. 예. 네. 피쉬. 아랍에서 피쉬. 피쉬. 물고기. 자, 호흡이 잘 맞을지. 지금 연습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요. 자, 피쉬 동작. 물고기 같은 동작이에요. 예, 물고기 같은 동작이에요. 예. 오. 야. 나도 해요. 이거 한번, 일단 번외로 요거 한 번만 해주실래요? 네, 이거만 한 번. 이거만 한 번. 번외로 요거 한 번만. 저도 사뿐. 예, 어떻게 될까요? 예, 예. 네. 시작. 야, 확실히 보기 좋은 머리야. 괜찮아요? 무거워요. 야, 얼마짜리 머리야? 무겁지? 아, 아니. 그러니까 여자 몸이 쏠리면. 아, 쏟아진 거예요. 네. 어, 내가 쏠렸구나. 뽑은 거예요. 예, 어, 죄송합니다. 머리에 등겨라. 자, 이정민 씨. 어떤 거냐면 어떤 거예요? 뽀뽀신 뽀뽀신데 이거 이거 뽀뽀시로 하는 거. 하나 둘 셋. 와. 야,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 한번. 아, 비 올 때 우산을 이렇게 때려요. 여자친구 들어가다가 야야 비 온다. 말고 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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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게는 거예요. 오늘 발, 수석 발레리노가 줄로도 하러 왔어요. 자, 한 번 들어가고 자, 하나, 둘, 셋, 호흡, 호흡.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팔 너무 떨리세요. 괜찮으세요? 다 괜찮아요? 팔이 막 떨려요. 약간 되게 안정되셨었는데 무슨 단어? 파닥 파닥 파닥. 파닥 파닥. 네.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야, 너 옛날에 CF 있잖아. 나 CF 나라. 그거야 그거. CF 옛날에. 이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아, 변비 CF, 변비 CF 있잖아요. 변비 약 CF. 변비 약. 그렇게. 오늘 공연을 위해서 그 발레리나만 갖고 공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발레리나 말고 발레리노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이현주 씨죠. 두 분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쟁탈한 쟁탈전을 해야 됩니다. 꼭 쟁탈전을 해야 돼요? 네, 꼭 해야 돼요. 막내야. 선우 씨들은 우리랑 대결해서 이긴 팀이 원하는 남자 원하는 남자 원하는 발레리노 발레리노를 선택하는 거죠. 아, 아 그래서 오늘 발레인 만큼 백조의 호수를 틀어놓고 백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탁싸움이 진화했다. 백조 싸움. 흐르는 음악에 맞춰 최대한 우아하게 춤을 추다가 신호음이 울리면 호수 건너편의 백조와 격렬한 탁싸움을 시작한다. 자, 그러면 아 이번에 소녀시대가 하이파이브를 지목하도록 하죠. 아, 좋아요. 네, 먼저 티파니, 누구랑 하고 싶어요? 저는요, 경림 언니. 아, 경림! 승관하고 싶구나! 자, 이제 써. 백조 써.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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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두 번째 대결, 유리대 이정민. 오, 우와. 와, 우아하다. 도지마. 그냥 힘 빠져, 힘 빠져, 큰일 났지. 자, 백조 싸움. 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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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게임이야? 지석진 씨랑 이현진 씨랑. 에이. 다쳐요. 아, 이분 다쳐요. 보고 싶어요. 보고 네? 싶어요. 또 인생에 쓴맛 보게 해주시죠. 보여줘. 저도 하고.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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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한번, 응원 한번 해줘요. 응. 뭐야? 아까 뭐 호랑나비 춤 이용해서 하는 건가? 호랑나비야 나라고 이렇게 하면 돼. 또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소녀시대가 나를 위해서 응원을 준비했다네요. 예예. 예. 자, 뭐 마음 내키는 대로 시작! 늙었다고 놀리지 마 늙었다고 놀리지 말아요 빠바 늙었다고 놀리지 말아요 빠바 지석진 오빠 화이팅! 화이팅! 안 늙었어요. 시작! 이현준! 아무 데나 못 가! 아무 데나 못 가! 이현준! 아무 데나 못 가! 귀엽다! 이현준! 이현준! 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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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석진!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잠깐만. 아직 잠깐만. 옷 좀 올려드리고 싶어. 잠깐만이라고 했어. 아, 이렇게 야비해요, 비겁하고. 아니, 야, 분명히 잠깐만이라고 했잖아. 아, 내가 바지 올리려고 그랬어요. 아, 야, 보기 한다는 게 야비하다. 음악 주세요. 회사나 뭘 배웠으면 공연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혹시 공연이 가능하겠죠? 네, 양팀을 나눠서 한 팀은 신데렐라 그리고 한 팀은 백두의 호주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은 뭐 할까요? 이 팀은 백조의 호수 군무를 좀 부각시키는 백조의 호수를 하고 신데렐라. 이쪽은 연기력이 좀 두드러지는 신데렐라 하겠습니다. 자, 강연아 선생님이 뒤에서 어깨를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데렐라 거죠? 네. 어떻게 나 신데렐라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도. 언니는 한이 해봤잖아요. 그래. 언니 한이 주인공 있잖아. 그대로 있다. 집하는 한이. 가겠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좀 설득력 있는 신데렐라 좀 뽑아주세요. 그래. 말할수록 불리하다. 현영 씨도 이거. 신데렐라 그리고 좀 불쌍하게 생겨야 돼. 왜? 아니 신데렐라 예뻐야 돼요. 아니야. 진짜 찍는데 이 사람 왜? 뭐 나야 어떻게 해? 아, 조혜련 씨 선정하겠습니다. 진짜요? 정말? 왜요? 진짜 나를 찾다니까. 저거 코믹 발레? 아, 그런 거보다도요. 조혜련 씨가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은 신데렐라 역을 잘 소화할 것 같아서. 네. 오데트. 어깨를 살짝 터치하는 분이 그분이 오데트입니다. 나는 신여. 눈 감으시고요. 네. 조혜련 씨가 친 거예요. 진짜 좋아하네. 눈 감고 손에 골라주시죠. 누구야? 유리 씨. 유리! 영혼을 모르는 상태에서 왜 그럴까? 그러면서 막 저쪽으로 달려가요. 그냥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달려.
명만 도와줄래? 야, 그래. 앞으로 호흡하세요. 아, 선생님. 셋째는 쉴 줄 알았다니. 아, 선생님. 뭐하는 소리? 뭐예요 지금? 네? 그럼 자꾸 이렇게 맞춰주지 마요. 네. 자꾸 이렇게 맞춰주세요. 만약에 싫으면 싫어.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 싫으면 싫다. 왜 말을 못해? 빨리 좋아? 좋아? 아니 소녀시대랑 예. 호흡하는 거 아니야 지금. 유나, 오늘 같이 네? 공연하니까. 지금 씨랑 노니까 재밌어요? 애들 봐. 크게 대답을 못하잖아. 예! 예! 오! 둘, 셋, 넷. 난 아직 어리다고 말하던 얄미운 욕심쟁이가 오늘은 웬일인지 사랑해하며 윙크해주었네. 장면 소녀시대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억지 결혼식을 앞두고 우울해진 왕자는 호숫가의 사냥터에서 백조로 변한 공주를 목격하게 된다. 백조가 흘리고 간 흔적 기타라는 거. 신데렐라 아빠인데. 멋있다. 갑자기 완전 너무 높아졌어요. 페인트가 확 올라갔는데요. 지금 너무 잘했어요. 와, 나 너무 잘했어. 부엉이 푸닥거려요. 두 번째 참가자, 하이파이브 발레단의 신데렐라. 무도회 날 저녁, 집을 지키던 신데렐라는 요정의 도움으로 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들어서게 되는데.